네, 이번에 개성이 나옵니다. 이 시에 개화 잡지 주 산신이 성불 이력하사, 보관 일체 주 산신 중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에 개화 잡지 주 산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일체 주 산신 대중들을 두루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왕수성행 무유변일세, 금핵신통무어신통영무량이라 법문광백여진수화사 실사중생심오희로다 옛적에 닦은 수성한 수행 거지없고 지금 오던 신통 또한 한량이 없네 법문을 늘리여러 뒷걸수 같으나 중생들로 하여금 다 깊이 깨달아 기뻐게 하네 부처님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작은 수행과 뭐또 공덕과 또 모든 그 어떤 수는 무량하지만은 일체가 중생들을 깊이 깨달아 기쁘게 하려는 그 이제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음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떤 일체 중생들을 깊게 이제 깨달아서 기쁘게 하려고 이런 하음경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중상 음신 변세관이여 모공 광명실 청정하사 대자 방편 시 일체케 하시니 활임 묘개 오차문이로다. 온갖 상으로 몸을 장엄하여세안에 두루함이여 모공의 광명까지 다 청정하사 큰 자비 방편으로 일체 중생에게 보이시니 활임 묘개 주산시니 이 문을 깨달았네. 부처님의 이제 특별한 상호를 우리가 30 이상과 또 80종을 갖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트럭 하나하나와 또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하게 뛰어난 상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가 부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산에 있는 어떤 소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몸통, 가지, 뭐, 줄기, 잎까지를참 우리가 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소나무를 가지고, 어, 우리가 분리는 할 수가 없는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어, 그런 어떤, 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큰 이제 자비의 이제 상이고, 또큰 지혜의 상인 것입니다. 큰 복덕에 그는 이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상호를30 이상과 80종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보현 무유변이여 시방세계 개충만 하사, 최근 음정견 자이하니 차복 고당릉 오이비로다. 부처님의 이제 몸 널리 나타나 거지 없어 시방세계에 다 충만하사 모든 근이 장엄하고 깨끗하여 보는 이가 깊하니 이 법은 고당보조주산신이 깨달아 들어갔네. 그, 이제 부처님의 몸이 널리 나타나서 그 끝이 없어서 시방세계에 이제 충만하다면은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산천초목 뭐 두드 물물이 모두 다 부처님의 이제 몸이라는 어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시방 세계에 이제 그 충만한 것이 따로 있고 또 산천초목과 천지 만물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든 근이 장엄하고 또 깨끗하하여 보는 이가 이제 기뻐한다면은. 천지 만물과 또 산전초목이 모두 부처님의 육권이며, 이제 부처님의 안 입이 슬신이 육권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보고 또 부처님의 육권으로 여에서 기뻐한다는 어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이제 산전초목이면서도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몸이면서도 또 산전초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경은 결국, 또,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어, 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역, 겁 건수, 무, 해근이여, 불렴, 세법, 여, 허공하사, 종종 방편, 화, 군생하시니, 오차, 본문, 명, 보게로다. 오랜 세월 부처린에 닦아, 게으름이 없고, 세상 법에 물들지 않기에, 허공 같으사,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니, 이 법문을 깨달은 이는 이구복의 주산신이로다. 부처님은 이제 세상에 살되 세상법에 이제 물들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법에 물들지 않으면서 어, 세상에,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이 또 어, 부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이제 구름이, 어, 스쳐 지나가는 어 어떤 그는 달가 같은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우리는 그와 같이 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사람의 나쁜 어떤 그런 물에 우리가 같이 물들면은 절대 이제 그 사람을 제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세상에 살되 세상법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중생 맹암입흠도늘 불에 민피서 광주하사 보사 세간 종 수각 어 하시니 일강 옷자심생이로다 중생들이 눈이 어두워 험한 길에 들어가거늘 부처님은 그들이 안쓰러워서 광명을 비추사 세간 사람들 잠에서 깨게 하시니 광조시방 주산신이 이것을 깨닫고 어, 기뻐하였네. 중생들이 이제 우리가 고통 받는 것은 자연 재해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또 자녀들이 이제 고통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이 근본 원인은 전부 다 지혜가 없어 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어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부처님은 지혜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캄캄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지혜의 광명을 이제 비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화엄경 공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의 어떤, 어, 두운 것을, 밝은 지혜의 광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 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디 이제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 이 공부의 내용대로 나가서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어, 이론적으로는 내가, 어, 공부를 해가지고 잘 알면서도, 또 밖에 나가서는 그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공부하는 바람이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배운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악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불자님들은 모든 것에 다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거지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만 내가 어떤 사회의 중생들을 위해서 리더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석재제유광수행하사대 공량찰진무수불하사 영중생견발대원케하시니 차지대령능명이비로다. 옛적에 세상에서 널리 수행하실 때 세계의 먼지수와 같은 무수한 부처님께 공량올리사. 중생들이 보고는 큰 서원 내게 하시니 이러한 지위에는 대력광명주산신이 밝게 에 들어갔네. <laughs>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수행이란 어떤 것인고 하면은 뭐 화엄경이나 또 법화경이나 이와 같은 이제 대성 불교 경전에서는 모든 사람 또 모든 생명들을 부처님으로 이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고 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 일을 찬탄하는 일을 가장 훌륭한 수행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이 바른 수행을 중생들이 이제 보고서 따라서 큰 소원을 바라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대중들한테 뭔가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아저그그 그 사람한테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이제 저 사람의 본을 받아 가지고 저렇게 하면 살아봐야겠다 하는 어떤 신심을 내지. 내가 절회를 다니고 화엄경 공부를 한다 하는 사람이 어 공부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사는 것 같으면은,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신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받들어 성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화음경에서는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예배했다 하는 그런 말은, 모든, 그거는 이제 일체 중생들, 중생들한테 그렇게 이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포도가 다 부처님인 거예요. 여러분도 부처님이고, 저도 부처님이고, 부처가 아닌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견제중생유정고와 일체업장항 전부하시고, 이 지혜광 실멸제하시니, 차보성신지해탈이라다 모든 중생의 고통에 이제 유전하고 온갖 업장에 항상 덮여있음을 보고 지혜의 광명으로 다소멸하시니 이것은 위강보성주산신의 해탈이로다 <laughs> 그, 이제 불교가 해야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이제 가르치신 어떤 지혜의 광명을 한하게 이제 비추어서 그들의 고통을 소멸하여 주는 어떤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 여러분들이, 어, 진정한, 어, 불자로서, 어, 해야 될 그런 이제, 어, 일인 것입니다. 11 모공 출묘 마사 수중 생신 찬 체불하다 대 실변 시방 무량급 하시니 차시 광년 소 인문이로다 난난 모공에서 아름다운 음성을 내어 중생들의 마음 따라 부처님을 찬탄하사 시방에 한량없는 급동안 들어하시니 이것은 미밀 광년 주 산신이 들어간 문이로다 하음경에 이제 글자 한자 한자마다 포도가 이제 그다 이제 부처님인 것입니다. 또 그것도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다 부처님의 이제 음성이고 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부처님의 눈부신 이제 지혜의 강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읽고 우리가 음미하고 또 사유하면 부처님을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하엄경을 이제 찬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온 시방세계에서 우리 이제 이 미래급이 다도록 찬단하여도 이 하엄경을 다 찬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엄경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변시방 보현전하사 종종방편설 묘법하야 광익중생 재행해 하시니 차현견신지소로다. 부처님이 이제 시방에 널리 나타나서 각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전설하사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온갖 행을 하시니 이것은 보안현견주산신이 깨달은 바로다. 우리 불교에는 아주 방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제 방편의 이제 본래 취지는 부처님의 대승법인 미묘한 법을 어 설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많은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이라든지 어, 뭐어 우리 이제 화엄경과 같은 최상승의 이제 가르침으로 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한껏 누리게 하는 것이 어 이러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방편의 본래 이제 목적을 어, 상실하고 또 방편을 위한 방편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제 현실인 것입니다. 불교는 이제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해서 어, 우리가 어, 그런 이제 잘못된 방편으로서 또 어, 중생들을 어, 제도하는 어, 어떤 일부 어, 그런 이제 그. 또 수행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편을 사용하되, 방편도 정법의 방편을 사용해야 되지 어떤 사법의 방편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정법으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또 이끌어 줘야 될 것입니다. 법문여해 무별량을 이름이설 신령에 하사되 일체 급중 여 물궁 하시니 이차 방편 금강목 이러다.법문이 바다 같아 한량 없으나 한소리로 연설하여 다 알게 하되 일체급을 연설해도 다 함이 없으시니 이 방편에 들어가니는 금강 견고한 주산신 이로다 어, 함경만 우리가 하더라도 그 함경의 이제 그 가르침이 바다와 같아가지고 할 양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그 외에 다른 경전은, 경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가르침을 한 소리로, 어, 연설나에다 알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였습니다. 그한 소리란 모든 사람 또 모든 생명이 다 이제 부처님이라는 그는 이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일체 급이 다하도록 연설해도 다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